그 젊은 친구가 작곡을 했는데요. 이 곡이 참 묘하게 이 곡을 들으면 그저 댕기를 길게 딴 그 우리 시골 한국의 여성 안악이 그저 떠나가는 남편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도 못하고 서문드는 그런 느낌 안 그래요? 자 어쨌든 이렇게 드라마 뮤직도 요즘에는 잘 써가지고 드라마도 팔리지만 이런 음악도 외국에 나와서 팔려요. 그러면 이것도 저작권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자 이번에는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알토 색소폰 연주자를 소개할게요. 예, 아까 리허설 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. 이 친구 역시 또 유학하고 본 도장에 가서 색소폰을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 톤 칼라나 여러 가지 테크닉 그 다음에 그런 끼가 철철 넘치더라고요. 오늘 나와서 Against All Odds라는 곡, Just Two of Us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네. 끼가 있어서 잘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좀 떨고 있으니까 우리 함성과 함께 큰 박수로 가져볼까요?
어느새 즐기다 보니까 딱 두 프로그램 남았어요. 예. 우리가 이렇게 아까 나와서 여기서 리허설 하면서 그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가슴을 막 심금을 울리는 처음 봤어요. 원래 그 오보에로 이렇게 공연하는 가브리엘스 오보라는 건데 요즘에 뭐 남자 조건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넬라 판타지아 그렇게 많이 불리겠죠. 이게 원래가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주제가를 오보가 했는데 이번에는 전제적으로 하모니카로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친구여 마이웨이 세 곡 계속해서 우리 세계적인 하모니카 재즈 하모니카 에스테인 전제적으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